기름으로 살짝 불러서 해야지. 기름. 거기 빨리 흡수되죠. 그죠? 간장 그런 걸로 졸이면. 간이 빨리 흡수되는구나. 연근이 이렇게 하얗구나. 까면. 잘라서 나온 게 짠 줄 알고만 생각했어, 우리는. 항상 짜게 나. 근데 그게 중국산이 아니라 짜게. 짜게 나온 게 있으면 물을 빼야 되겠네. 물을 빼야 돼. 얼마나 물을 먹살만 내는지 담가놨다 하고. 한낮에 좀 담가놨다. 잘못 써면. 이렇게 해서 물. 그리고 이제 간장을. 간장을. 간장을 이거 알맞게 담아. 한 3스푼 부어. 이래가지고 이제 졸여. 색깔이 나오고, 이게 이제 물을 때까지. 불을 약하게 해놓고 계속 졸여. 간장 냄새가 좋다. 이렇게. 염색이 되게 아니 색깔이 진간장이 진한 색이 나오라고 뒤집어줘야지 위에 걸. 졸이다가 한 번씩 뒤집어줘. 이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 이것도 도시락 반찬으로 쌌었는데요. 옛날 도시락 쌀 때는 뭐 이것저것 하지. 간이 맞아? 일단 이제 옆 물려친 거. 매실 잘 익었겠다. 물려치고 마무리해. 이 국물이 좀 달아지면 한참 걸리네. 국물이 아예 없어야 돼. 그럼 맛있겠는데? 손이 많이 가네. 그래도 졸이는데. 물려. 물엿을 치니까 반짝거리네. 이뻐졌네. 윤기가 막 돌아. 새콤달콤하겠네. 왜 새콤? 아까 매실도 좀 넣고. 매실도 좀 반짠반짠. 앉아 내리겠어. 참기름 좀 찍어주고. 참기름.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치고. 맛있게 보인다. 참기름 냄새. 술 안주네.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술 먹어야 되겠네. 깨.